컨스트럭트 모드. 일단 최대 체력 받자. 타격 힘이 0보다 낮으면 사이클합니다. 이 카드를 뽑으면 즉시 버려집니다. 카드를 한장 다시 뽑습니다. 카드당 한 턴에 한 번씩만 발동합니다. 민첩이 0보다 낮으면 사이클, 힘이 0보다 낮으면 사이클, 공격 모드, 수비 모드. 힘을 2 얻고 민첩을 2 씁니다. 보존이구나. 바로 해보죠. 카드 좀 많이 보게 일반 모 보면서 갑시다. 네, 먼저 나가요 님 반갑습니다. 수비 모드를 하고, 이왜 사이클이 안 돼? 이런 사이클이 안 되면 그냥 쓸수 있구나. 그리고 톱니바퀴 때문에 그러면은 수비 먼저 하고 공격 모드로 하면은 사이클이 돼야 안 되지? 손에 있는 거는 아니구나. 민첩이 0이 아니구나. 특이하네. 아니, 몸풀기 같은 건줄 알았지. 돌아오는 게 아니네. 마요님 반갑습니다. 피해를 5주고 보존될 때마다 피해가 5 증가합니다. 피해를 5 받고 피해를 16 줍니다. 피해를 7 줍니다. 이번 턴에 대상이 공격하되 피해를 입을 때마다 한장 뽑습니다. 충전 사격이 그렇게 필요할까? 뭐야? 타격이랑 수비랑 잘못 봤네. 댐퍼. 다음 턴까지 사이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어도를 사얻고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거의 필수 카드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전 기장. 힘이나 민첩을 얻을 때마다 무작위적에게 피해를 3 주고 이번 턴만 힘을 1 낮춥니다. 방어도를 6 얻는 보존 카드입니다. 희한하네. 집중형 방어 체계. 카드가 사이클될 때마다 방어도를 1 얻습니다. 매턴 5번까지만 발동합니다. 쓰레긴데. 강화가 돼야 10번으로 늘어나서. 하긴 5번 발동해도 금속화지. 근데 사이클이 5번이나. 카즈모다님 반갑습니다. 클러스터 마인.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4만큼 3번 줍니다. 방어도를 넘는 피해를 받으면 사용 전까지 비용이 0이 됩니다. 다음 턴에 에너지를 얻고 두장더 뽑습니다. 다음 턴에 쓰는 아드레날린인데 코스트까지 먹네. 클러스터 마인. 공격 모드 켜고 클러스트 마인.
벌레 콩님 반갑습니다. 시장 유물 인공물입니다. 사이클 되면 모든 적에게 이 피해를 줍니다. 아, 그러면 이거 뽑자마자 모든 적에게 피해주는 카드네. 넣으면 그냥 이득이 발생하는 카드구나. 이것도 그렇고. 야대님 반갑습니다. 그러네. 댐퍼를 쓰면은 사이클이 안 뜨는구나. 사이클이 안 되는 게 페널티였구만. 근데 이득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를 5주고 뽑을 카드 더미에서 무작위 공격 카드 한 장을 같은 대상에게 사용합니다. 이 코스트 좀 센데. 연계. 아, 이거 스킬 카드라서. 25 둘 다 쓰면은 37 매턴마다 버려진 카드 더미에서 무작위 카드 한 장을 이번 전투 동안 강화합니다. 버려진 카드 더미면 이것도 사이클 관련이네. 사이클 관련된 카드가 엄청 많구나. 에너지를 둘, 셋 없습니다. 터보네, 터보. 터보 상위 호환. 상위 호환까지는 아니죠. 뽑을 카드 더미니까. 터보는 버려진 카드 안 뽑으면 되는데. 대신에 점액 투성이는 뽑을 때 피해 안 입으니까. 충전 사격을 일단 각오해놓을까? 보스 상대할 때 해도 엄청 편해 보이네. 뭐야, 엔트로피 두 개나 나왔어. 미친. 쌍트로피. 아이, 뭔 핸드. 뭐야, 직접 쓸 수도 있네.
피어. 수비 걸어서 타격의 사이클 일으켜볼까? 요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네. 희한하네. 폰프란츠님 반갑습니다. 우와. 거대 작살 피해를 15 줍니다. 무작위 카드를 2장 버리고 2장 뽑습니다. 2코 15, 2코 19? 야, 왜 이렇게 약해? 아니 드럽게 약하네. 커피라이트프님 안녕하세요. 왜 넣을 게 없지? 영류사격 넣을까? 공격 모드 강화면 어떻게 되지? 33 탑은 사일런트가 프리즘으로 사이클을 하는 것이다. 딸기 댐퍼 저거 왜 자꾸 나오냐? 3댐퍼 할까? 공격 집중 피해를 6 줍니다. 힘을 1 얻고 민첩을 1 잃습니다. 피해를 구워주고 한 장을 소멸시킵니다. 댐퍼가 인공물 먹는 게 좀 아쉽네요. 아이 꾸묵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 아이고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꼬물. 차단. 방어도를 치렀습니다. 적이 힘을 이을습니다. 좋네.
피해를 0만큼 내번 줍니다. 힘이 1보다 낮으면 사이클합니다. 특이하네요. 일단 차단. 뽑을 카드 더미에서 희귀 등급이 아닌 카드를 선택합니다. 손을 모두 소멸시키고 소멸시킨 만큼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허미. 특이한 카드. 아! 안전 모드. 매턴 상태 이상 두 장이 사이클됩니다. 개몽. 고통. 피해를 9줍니다. 공격이나 방어할 의도가 없으면 한 번 더 때립니다. 어? 요걸로 댐퍼 가져오면은 사기칠 수 있겠네. 레이저 코어 대량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겠고. 희귀는 노란색이죠. 사이클 협오덱. 죽나? 충전 사격 썼으면 됐구나. 여기서도 충전 사격 한 방이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 잡긴 했다.
직접 사이클. 파괴광선. 이름 똑같네. 피해를 50줍니다. 카드 더미 맨 위에 어지러움을 두 장이나 넣었습니다. 저 아까 유사 진화랑 같이 쓰라는 건가 보네.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이번 턴 동안 힘을 이었습니다. 100딜에서 50딜로 높여? 체력이 20 이상이면 사이클합니다. 체력이 20 아래로 떨어졌을 때 쓴다는 건데 저는 지금 쓸 수 있죠. 왜냐면은 템퍼가 두 장이나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템퍼랑 보는 카드네. 체력은 왜 자꾸 들어다? 내 체력 자꾸 늘려주는 게 뭔 효과야? 연깃? 현돌? 현돌. 체력 아까 80원짜리였는데 언제 100 됐지? 카드 더 보고 상점도 가고 불 보면서 강화 좀 합시다. 9, 19, 14 못 잡지? 에너지 포션. 현상 유지. 카드를 보존합니다. 한 장 뽑습니다. 소멸. 이득 보는 카드네. 무조건. 허염코어. 무작위 적에게 3 피해를 주는 사이클 카드. 저는 지금 사이클 못하는 덱이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템퍼 두 장. 카드 한 장 소멸시킵니다. 약화를 2 부여하고 취약을 2 부여합니다. 둘 다 좋네. 둘 다 좋은데 증기 배출이 지금 더 좋을 것 같네요. 한돌특 셰나움. 템포가 늦었다. 수동 사이클 덱. 예비 동력. 직접 사이클한다. 산성 배터리 저거 필요가 없네. 드루카드 좀 더 찾아야 되나?
오메가 캐넌. 현재 힘만큼 에너지 소모가 감소합니다. PL을 20줍니다. 예측. 다음 턴에 방어도를 10 잃었습니다. 아니, 다음 턴에 얻는다고? 같은 카드를 두번 연속으로 뽑으면 모든 적에게 피해를 펼줍니다. 오호. 이거 타격 수비만 해도 좋은 거 아니야? 1코스트 가격은 충분히 할것 같은데. 야, 지금 몇 뎀이야, 이거? 8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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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4뎀 아니냐, 이거? 아이, 진짜. 핸드 왜 이래? 둥둥 차. 등기 배출이라니까 왜 이렇게 밥솥 같냐? 아니, 왜 이렇게 노답인 거지? 별로 아닌 반갑습니다. 이거 완전 개노답 캐릭터 아니야? 수비 카드 좀더 뽑아야겠는데. 전기 충격. 피해를 22 주고 적의 힘이 5 감소합니다. 아이, 왜 이렇게 약하지? 과충전. 매턴 시작 시 에너지를 얻고 화상을 손에 추가합니다. 극혐. 아니, 똥카드 너무 많은데. 일단 타격을 지울까. 근데 이거 사이클 지우면은 타수 사이클 돌리면 타수도 그렇게 안 지워도 될 것 같긴 한데. 공격할 의도가 없다면 방어도를 치렀습니다. 공격할 의도가 없다면 피해를 칠 줍니다. 포션 벨트 킹선 가슬기. 피해를 사주고 모든 적에게 피해를 사줍니다. 힘과 민첩을 서로 바꿉니다. 이걸 1코스트 주고 쓰라고. 사이클 될 때마다 피해를 2줍니다. 왜 이렇게 답이 없어 보이지? 댐퍼 강화하고 대량 생산으로 돌릴까? 수동 사이클.
타격 뽑아도 발동하긴 함. 이번에도 대량 생산, 다음 턴에 대량 생산 댐퍼까지 되겠네. 이제 좀 됐겠구만. 사이클 뽑을 때 버리고 한 장 들어와야 합니다. 아니, 거대 작살, 이거라도 쓸까? 아니, 너무 구린데? 아닌가? 이 코스트에 두 장 드로우. 방어도를 20 얻었습니다. 방탄 장갑이야. 이거 방탄 장갑이야. 덱 좀 줄여서 저거 대량 생산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무차별 사격. 강화되지 않은 카드가 사이클되면 소멸시키고 무작위적에게 피해를 팔줍니다. 이것도 좋네. 근데 일단 제가 사이클 못하는 덱이잖아요? 야, 이거 있으면은 대갑축 금방 하겠네. 사모찜. 방어도를 얻을 때마다 체력이 가장 낮은 적에게 피해를 쏴줍니다. 이거 들고 오자. 댐퍼부터 각오하고. 드로우 너무 딸린다. 드로우 딸리니까 산성 배터리도 쓸모가 없고.
다른 캐릭터들 마냥 기본 카드가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은 커먼 카드들이 도움되는 카드들이 많대. 특히 모드 캐릭터들이 그런 캐릭터가 많은데 일반 카드가 너무 구리네. 재빠른 공격. 피해를 오주고 민첩을 사먹습니다. 턴이 종료되면 잃어버립니다. 몸풀기네. 좋을 것 같긴 해.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지금도 드루가 없어가지고. 슬더스 바닐라를 보면은 와 뭐야 이거 강화면은 지금 덱에서 쓰레기 되네. 이거 강화하고 사이클 돌리면은 레이저 코어 계속 휙휙 돌겠네. 일단은 댐퍼 대량 생산으로 가야지. 아이고 댐퍼 나빠졌다. 망했다. 진짜 망함. 댐퍼 덱 댐댐댐. 대량 생산 뜨기 전에 너무 약해. 아 인공물. 아 댐퍼 쓰지 말걸. 일단 충전 사격. 아우 코스트 봐. 충전 사격 존버가 필요하다. 망함. 아 저거 복사할걸. 3코스트짜리. 근데 거의 다 잡긴 했어. 분석. 다음 턴에 에너지를 얻고 세 장 더 뽑습니다. 들어온데 다음 턴 들어오야 망할 거. 다음 턴 들어오라니. 일단은 댐퍼에 집중을 하더라도 이걸 넣어야 될까? 믿을 건 댐퍼밖에 없다. 반물질 에너지가 0이 됩니다. 손에 있는 카드 수의 4배만큼 피해를 줍니다.
얘는 잡겠지. 댐퍼 돌아간다. 좋은데. 몇 장만 더 지우면 되겠네. 이제 고철 발사기로. 나 저거 방어 모드 없나? 아, 방어모드 없어도 잡을 것 같긴 해. 일단 고철발사기로 쓰레기들 다 지우면은 방어도 없어도 잡을 것 같긴 한데. 개사기네 지금. 아, 실수했다. 실수했는데 어쨌든 다음 턴에 카드가 다 뽑힐 거고. 잡았네 그러면. 예, 방어모드 아까 지워가지고 깼네. 깼어. 댐퍼 뺑뺑이. 수동 사이클 덱. 보호막 생성기 흐릿함을 4 얻습니다. 어우야, 흐릿함을 4나 얻는다고? 근데 취약받음. 예, 스타팅이 타수의 모드 2개입니다. 피해를 12 줍니다. 힘민첩이 2배가 됩니다. 3코스트 주고 이걸 쓰라고? 태엽 R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3번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손에 공격 모드와 수비 모드를 추가하고 두 번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왜 강화하면 안 좋아지냐? 안 먹어, 꺼져. 잼종. 저주 여러 번 잡히면 끝장난다. 아스트롤라비 할까? 타타타. 아이! 시계 태엽 잡혔어, 젠장. 매턴 시작 시 카드를 두 장 뽑고 화상을 추가합니다. 이거는 못 쓰겠네. 아, 뭐야, 부적이 있어도 저주 한 장 들어오잖아. 왜 써, 저걸. 저주가 들어오잖아. 저주, 저주, 빌어먹을 저주. 알 강화해볼까?
가자. 댐퍼. 댐댐댐댐댐댐. 댐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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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 발사기. 뽑을 카드 더미에서 희귀 등급이 아닌 카드를 한 장 복사하여 뽑을 카드 더미에 넣습니다. 뭐야 이거 선택하는 거야? 랜덤이야? 선택이겠지 당연히. 또퍼? 차라리 댐퍼를 직접 추가하는 게 낫지 않나? 이제 뭐 웬만한 거는 넣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과부하 지금 트롤 카드지. 시계 태엽 알 강화해볼까? 궁금하니까. 사이클 고자라니. 이게 댐퍼를 많이 못 만드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약간 좀 어쩔 수 없는 느낌이라 한 사이클 더 돌릴 수도 없고. 소멸시키는 카드로 계속 소멸시켜주면서 돌리면 되겠지. 수동 사이클. 댐퍼. 아, 딴 거 효과 볼 걸. 댐퍼라서 그만. 아, 또 딸팽이네. 아, 가져올 무색 카드 없지. 요정 왜 이렇게 많아? 딱히 가져올 게 없어서. 아, 요정 두목입니다. 알파룩님 반갑습니다. 아, 소멸 정도는 괜찮겠다. 힘쌈 민첩쌈을 얻습니다. 야, 이건 좋다. 아, 저거 들고 있을걸. 아, 이거 댐퍼 썼다가, 아니, 댐퍼 썼다가 댐퍼 잡히면 어떡하지? 실력. 아악! 실력 부족. 어떡하지? 알 복사할까? 아, 알은 희귀 카드라서 안 되는구나. 망했는데요, 그러면?
망했는데 이거 잡을 수 있냐? 빨리 소멸 싹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요정이랑 헤어지나? 댐퍼 쓰면 큰일 나죠. 요정 바이. 요가. 아, 45네. 요바. 요정 한 마리 더 가나? 한 마리 살렸다. 현상 유지. 카드를 보존하고 한 장 뽑습니다. 진짜 두목을 지켜라네 저거. 마스터 코어. 무작위 코어 카드 세 장을 넣고 썼습니다. 야 이거 안 돼. 댐퍼야. 댐퍼덱. 개망함. 큰남. 야, 이 미친. 아니, 빡공. 반응성 장갑 못 쓰나 그러면은? 댐퍼는 써야 할 거 아니야. 체력 포션이요? 조금 있다가. 태엽. 태엽 이번에 두 번 강화해서 힘민첩 3으로 바뀌었어요. 적이 혼자가 아니면 사이클합니다. 이번 턴 동안 모든 공격 카드가 두 배의 피해를 줍니다. 이거 좋긴 한데 같이 쓸 카드가 없는데. 내가 공격 카드 쓰는 덱이 아닌데. 그래도 쓸까? 1코스트에 공격 두 배면은 쓰레기 카드잖아 이거. 특급 강화된 카드? 이거 개쓰레기 아니야. 이번 턴 환영살인반대. 슬더스 M을 암시하는 것인가?
환살이랑 중섭? 이번 턴에 분석 현상 유지 쓰고 다음 턴에 댐퍼 복사하면 되겠다. 아니! 아 괜찮아. 이거 보존됨. 괜찮아. 댐퍼 무수한 댐퍼의 요청. 포스필드 선천 보존 방어도를 팔았습니다. 방어도를 팔았는다고? 선한님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있으면은 저거 쓰기 편할 거야. 무작위 빨강 초록 파란 카드를 추가합니다. 이번 턴 동안 0코스트입니다. 짭퉁 프리즘이네 이거. 님 프리즈 넣고 다음 턴에 잘 잡혀줘야 되는데 잡혔다. 안 잡혔네. 댐퍼가 손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댐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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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시계 태엽까지 쓰면은 달팽이도 문제 없겠죠. 영액이랑 필요도 없는 프리즘 어른님 나갔습니다. 손에 있는 카드를 전부 소멸시키고 3장 뽑습니다. 흉내내기, 몸부림, 심호흡, 모드 전환. 잘까? 자면 되지. 시계 태엽알 3강이면은 세 종류의 알류물과 시계 태엽 불사조 유물을 얻습니다. 오우야, 미쳤다. 근데 힌민첩 3 얻어야 돼. 이거 필수 카드라서 못 뱀. 왕귀 카드. 근데 저게 1박의 수다모드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마지막에 나오면은 저거 강화하는 동안은 알 효과를 못 얻잖아.
기선생. 댐퍼 빼고 싹 태우면 그대 필요 없어 보이는데. 한 장씩 태워도 그만이라. 이번 턴에 다섯 장 돌리고 여섯 장 돌릴까? 아, 아무튼 돌리고 대량 생산 쓰면 돼. 동기화 먼저 쓸 거야. 아예 시계 태엽 나왔어야 했는데. 관로 감사합니다. 댐퍼 시계 태엽 빨리 써야 되는데. 아예 민첩 올려야 되는데 시계 태엽이 안 나와. 저거 소멸 아니에요. 이제 시계 태엽만 계속 쓰면 되죠. 미소기님 반갑습니다. 댐퍼랑 시계 태엽만. 수동 사이클 덱이었다. 힘 25, 민첩 25. 한 시간이나 걸렸어? 아, 너무 빡세고.